안녕하세요. 네, 플레저 성형외과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그 뭐 연반인? 약간 네. 하트 시그널. 아, 하트 시그널. 네. TV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약간 연예인처럼 이렇게 잘 알려지신 분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좋네, 뭐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실 분은 하트 시그널 3에 나왔던 박지현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때 이 등장 때도 우리 PD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귀가 서 있는 거. 그죠? 이분은 그게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원래 또 얼굴이 좀 작으시고 체구도 아담하시지만 귀가 서 있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작은 거를 또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마의 넓이도 적당하시고 눈썹 위치도 좋고 한데 색칠 속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아웃 같죠? 인아웃 쌍꺼풀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이 되게 크고 잘 뜨시는데 약간 검은 자를 덮는 느낌? 이거보다 더 개슴칠해지면 이제 진짜 개슴칠에 눈 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약간 검은 자 위를 살짝 덮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약간 이런 사진 그죠? 눈빛이 약간 그윽한 느낌? 뭐 그런 느낌처럼 갈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이제 놀래거나 또 뭐 졸리거나 이런 것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봤을 때 분위기 있는 눈매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도 뭐 너무 이쁘시죠?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코의 모양이 이쁘고 중심을 잘 잡아주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도 있는 느낌을 중간에 잘 잡아주거든요. 코가 모양이 좀 이쁘지 않거나 대표적으로 크기가 너무 작거나 그러면 중안면이 길어지는 거를 커버를 잘 못해줘요. 중안면이 긴 분들은 코 수술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해서 코의 모양을 조금 개선을 하면 마찬가지로 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인중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주죠. 어떤 동안의 느낌 같은 경우 굳이 막 억지로 단점을 꺼내자면은 약간 뭐 눈이 살짝 가운데로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억지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단점이 없는 얼굴? 정리해보면 귀랑 눈이 약간 좀 차별성을 주는 좀 매력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엄청 유명하죠. 네, 매력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사실 살짝 전형적인 미인상에서는 거리가 있는 개성적인 매력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얼굴 같아요. 약간 예를 들면 코 같은 경우도 더 높은 게 어울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귀엽고 약간 이런 느낌 주는 동안적인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코가 오똑하고 되게 솟아있고 높으면은 이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성숙한 느낌이지 어린 느낌이나 동화의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애기들의 코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콧대도 거의 없고 성장하면서 코가 자라니까 지영님의 코를 보면 약간 낮은 느낌이죠. 훨씬 자연스럽고 조금 전체적으로 동안의 느낌을 주게끔 눈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분은 쌍꺼풀도 자세히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쌍꺼풀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몽고주름이 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성형을 안 한 듯한 얼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성형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트임류를 좀 이렇게 할 것 같고 눈 위에 지방 이식이라든지 쌍꺼풀도 안쪽까지 찝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막 성형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지영님의 쌍꺼풀에서 이분 좀 성형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쌍꺼풀이 살짝 연해요. 그러니까 깊이가 연해요. 아무래도 메모를 법으로 수술하든 절개법으로 수술하든 결국에는 고정을 좀 강하게 해야지 풀릴 위험이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좀 변하는 위험성에 좀 대비를 하는 느낌으로 그래도 떴을 때 아무래도 좀 깊게 되는 거를 좀 의도하기는 하거든요. 지영님은 쌍꺼풀이 살짝 연해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와 수술 안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영님의 얼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귀여운 코, 그러니까 이제 동안 느낌을 주는 코랑 두 번째로는 쌍꺼풀 되게 자연스럽다. 진짜 쌍꺼풀에서 자연스러울 거예요. 저는 거의 약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 이분 나오셨을 때 제가 하트 시그널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이때는 조금 봤었어요. 네. 닮은 연예인 꼴이 많이 좀 떠올라요. 김유정 느낌 있어. 맞아. 네. 무표정 할 때 보면 인중이 되게 짧잖아요. 쌍꺼풀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인아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무표정 할 때도 잡히는 살짝 애교. 그러니까 애교도 요 정도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코 같은 경우는 약간 직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직선은 떨어지는데 그때도 우리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직선도 되게 이쁜 코 같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랑 이쁜 여자랑 궁극에 가면 비슷비슷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차은우 얼굴 그런 거 보면 차은우 여자가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긴 해요. 그죠?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 약간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보면 잘 보이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일단은 저는 입꼬리가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고 애교살도 이쁘고 뭐 코도 약간 직선인데, 예전에 고윤정도 약간 배부량 직선 코, 이면주님도 약간 코가 되게 직선인데 이쁘다 이런 걸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트 시그널에서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세를 떨쳤던 분들을 같이 봤는데요. 사실 세 분 다 뭐 연예인들과 비교해서도 크게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좀 아름답고 이쁜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감탄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